뭐 제목은 이러네요. 부산 돌려치기 남. 20년형 감형 노렸나. 예. 피해자는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 또 절규. 이거 참 직접 상고 관련돼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법의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또 법이 그 필요한 이유가 있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직접 상고 관련된 거 좀 설명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이잖아요. 부산 서면. 네. 중심가 아닙니까? 그 20대 여성이 지나가도 가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돌려차기 하잖아요. 예, 예, 복도에서. 이거 동영상 보면 황당해요, 이거. 아, 말도 안 돼요. 이제 대법원 판결 받게 됐거든요. 얘는 징역 20년형 이거 너무 많이 준다나. 이거 여론 재판한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쳤는데 피해자는 이것도 안 된다. 약하죠, 피해자. 이거 약하다, 피해자 네. 입장에서. 나한테 보복까지 고지했는데. 네, 예. 이거 너무 약하다, 보복범죄인데. 네. 그런데 내가 대법원에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이 네. 이제 그 대법원이잖아요. 네. 대법원 상고심 이거를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이 안 한 거죠. 검찰이 이제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근데 검찰이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네. 겁니다. 왜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고심 같은 경우는, 네. 양형, 네. 양형을 이유로 해서는 상고심을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법 적용을 제대로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안 한 건데,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내가 피해자인데 나 20년형 적다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형소법을 아예 다 갈아엎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어쨌든 얘 지금 가해자 이 인간은 저기 형이 20년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얘는 높다고 이제 한 거고, 그 이제 네. 형소법상 10년 이상 형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10년 정도 때렸으면, 10년 이상 때렸으면 네. 양형을 부당으로 해가지고 그 저 상고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때렸으니까 안 되니까 검찰에서는 네. 안 한 건데 네. 사실오인이 있지 않으면 네. 사실관계에 사실오인이 있지 않으면 상고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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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피해자는 검사가 안 하면 내가라도 할 수 있게. 검사는 어차피 피해자를 대신해서 기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잖아요. 피해자를 네. 대리하는 게 검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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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죠. 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통으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부산 돌려치기 돌려차기 해놓으면 20년으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당사자예요. 대리라고는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사자지 당사자. 실제로는 형사재판 당사자니까 뭐 지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법정용어로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지만 이제 이야기 편께 피해자를 대리한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죠. 참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나. 그 다음에 이분도 우리가 주장하는 거, 저, 기자회견하면서 요구하셨어요, 피해자분도. 네, 네, 네. 스마트폰을 양당사자한테 줘라. 가해자, 피해자. 그렇죠, 그렇죠. 가해자, 피해자 양쪽에 다 줘가지고, 100m 이내에 서로 이게 저 접근이 되면 울리게, 경보가 네. 울리게 하는 거, 그리고 네. 그 비용 그 새끼한테 물리게 하는 거. 요거 양방향 스위치 도입시켜달라고, 피해자가 요구했는데 이거 우리 사건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네, 그렇죠? 네, 계속 얘기했죠. 저희가 많이 얘기했죠. 네. 요 양방향 그 스마트워치 이런 건 해야 돼요. 예산이 네. 얼마가 들어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만한 나라에서 말이야 이 정도 못 해요? 예. 네. 그리고 그 비용 그 새끼한테 부담시키려니까요. 그렇죠. 어? 그 얘가 지금 출소하면 20년 만으로 꽉 채우고 나도 52세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가해자. 얘는 그 보복을 고지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년 그 살고 나왔을 때도 아마 해당 경찰서의 교도소에서 출소 사실을 통보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관찰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빨리 이것도 만들어 줘요, 제발 국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 주십시오. 네. 출소하고 나온 사람,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경찰이 뒷조사한다고 그러면서 인권위에다가 진정 탄원하면 그 해당 경찰관 그 뭐 저 개고장 날리고 경고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놈을 관찰합니까? 그러니까요. 경찰이 따라다니는 거 불법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관찰하는 거를 뭐 사생활 침해한다고 그래갖고 네. 그 불법으로 인권위에다가 하는데 그거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놈은 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놈은 나왔을 때 아주 공식적으로 경찰이
일정한 시간 되면 오라 가라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이건 제 의견이에요. 현재 이제 보호 관찰이 따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법무부 관할로. 그렇죠. 법무부예요 원래 그 관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교수님 아시겠지만 교정하고 경찰하고 같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면 폴리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베이션하고 코렉션하고 통합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카운티 단위에는. 그래서 경찰하고 교도관하고 보호관찰관하고 사실 같은 조직 내에 있어요. 처리부 밑에 다 들어가 있거든. 보안관 밑에. 아, 그 속에.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법무부 행자부.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미국 영화 보시면 경찰관들이 보호관찰관하고 따라다니면서 오고 하지마 그러고 얘기하잖아. 이게 법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경찰은 경찰이 하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이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보호관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경찰권을 제대로 부여받아갖고 사고 치고 나면 자기도 출동을 때려잡고 역으로 이제 경찰도 보호관찰 쪽에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필요하면 지원해갖고 같이 업무하고 이런 식의 법을 좀 약간 담벼락을 허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보호관찰관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인원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어? 진짜 뭐 한 사람이 뭐 많은 경우는 20명까지 한대요. 감당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근무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인원도 근데 왜 그런 건 늘려야 된다고요. 그런 네, 거는. 네. 그런 거는 예산 아끼지 말고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발찌 도입해갖고 양당사자 채워주고 하는 거 이런 건 진짜 예산 그거 늘린다고 그래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